이게 좀 어렵죠. 옛날에 풀 때도 나도 느낌이 어려웠어. 어렵다는 게 뭐냐면 모든 XY니까 한 문자 속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이게 꼬여가지고 굉장히 복잡해져. 근데 그 말고는 또 기억이 없으니까 다시 이제 열심히. 얘가 항변식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한 문자 소화하는 게 제일 우선적인데 그게 힘드니까. 아, 깔끔한 방법이 없을까요? 근데 얘를 보면 얘 순서가 바뀌어 있어가지고 PQ의 위치가 앞에 있고 펴져 있고 근데 주어진 식이 적으니까 근데 기분이 꿀꿀하니까 나도 몰라 지금 해야만 해. 근데 일단 주어진 식 일단 감각으로는 최선을 다해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은 들 거니까 요거를 일단 적어놔서 나는 방금 든 생각은 요렇게 한번 고쳐봤어요. 어차피 이 조건을 만족할 모든 XY니까 어쨌든 이걸 갖고 속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니까 자 이걸 난 전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. X제곱 빼기 근데 이것도 기분이 안 좋은데 py 빼기 qx 플러스 pq x제곱 빼기 px 빼기 qy 더하기 pq x제곱이고 xy 뭐 주어가 있어야 된다. 앞에도 XY 이제. 나도 긴장되고 있는 순간. 이 조건을 만족한 모든 XY 식이 항상 돼야 되니까. 뭐 짐승 생각은 다 있는 것 같기도 하다. 이걸 왼쪽으로 다 넘겼는 게 이거의 실수가 되면 아 몰라 이거 원래는 한 문자 소거해서 쫙 해야 되는데 이게 꼬였다는 게 여러분들이 꼬인 거 분명히 낸 꼬였으니까 물었을 거잖아 그죠? 그러니까 여기는 a 빼기 1 xy 빼기 맞나? 빼기 P로 묶어 아 빼기 P로 묶으면 P가로 묶는 게 아니잖아. 아우 힘들다 이거. 잠깐만요. 뭐 내가 뭐 그냥 뭘 하나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숫자. 자 여기 한번 적어보자. 잘 돼야 될 건데. P 빼기 AQ. P 빼기 AQ. 아 믿을게 내가 지금 yes. 통제력을 잃고 이제. 그럼 Q 빼기 AP. AP겠고 APQ 마이너스 PQ. PQ 이게 XY 빼기 X 빼기 Y 빼기 3은 0이니까 요게 B가 뭐가 있겠지. 맞아요. 이게 항상 성립하니까 얘하고 얘는 여기에 마이너스 붙, 여기에 있는 요거에 마이너스 붙이면 이거 되고 이렇게 되는 형태니까 뭐가 그럴듯한 거 없나? 근데 요 둘은 같아야 되겠네. 그 다음에 XY 밑에 거에서 A 마이너스 1 곱하면 저 맨 뒤에 PQ 있는 것도 A 마이너스 1 곱해주면 되니까 요것도 A에 A 마이너스 1 PQ에다가 A-1이고 요놈 요놈 비교 비교하니까 일단은 뭐 현재로서는 요거 둘이가 같다라는 걸 쓰면 어디 돼요? 지금 그러고 PQ는 같지가 않지?
그러면 이게 아마 0, 뭐 1 되거나 뭐 이래 될 것 같은데, 잠깐만요. 넘기면 P 빼기 Q 플러스 A에 왜 갖다 놨어요? P 빼기 Q는 0이니까 P 빼기 Q는 A 더하기 1이니까 이게 0이 아니니까 A는 예. A는 마이너스 1. 자, 됐고요. A는 마이너스 1. 자, 도와도 A는 마이너스 1이래. A는 마이너스 1. 저, PQ가. A가 요 마이너스 1이니까, 여기인데, 요게 P 빼기 Q가 A가 마이너스 1이에요. 마이너스 1이니까, 아우, 힘들다. 마이너스 두 배 한 거잖아. 네. 그러면 2에요, P는. 이거 나왔네. A는 마이너스 1. 나머지 거 하면 아마 A와 B 둘 다 구해진다. 네. 단지 근데 P 다이 Q를 구하라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끝냈다고. 그래서 답이 1번인가? 답 맞나? 맞아요. 어쨌든 항등식이니까 숫자 막 넣는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근데 숫자 넣고 너무 겁나니까 지금 이식을 그냥 해가 위아래가 같아야만 된다는 생각. 했지. 난 이거 평생 이렇게 푼 건 처음이다. 저번에 찍은 건 이래 안 풀었다. 그러니까 풀 때마다 다르니까. 근데 뭐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.